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강력한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LA 일부 지역에는 이틀 만에 강우량이 10인치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보다 앞으로 내릴 양이 더 많다면서 목요일이 지나도 비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쳐 부르는 것이 MG세대인데 미국의 MG세대는 젊은데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이른바 밤 문화를 거부하고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남가주가 폭풍 영향권이 들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LA 지역 강우량이 매우 많죠? 그렇습니다. 아, 국립기상청이 발표한 걸 보면 정말 대단히 강우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남가주 중에서도 LA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 비가 본격적으로 온 게 토요일도 비가 안 왔죠, LA는. 네, 네. 솔직히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일요일부터 왔는데 일요일, 월요일,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틀 온 겁니다. 오늘 이제 사흘째를 맞고 이제 아침이니까 오늘 얼마나 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틀 온 건데 이틀 내린 비가 2월 한 달 동안 전체 평균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이틀에 다 몰아친 거예요. 그 2월 한 달 내내 내릴 비보다 더 많은 양이 이틀 동안에 몰아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월 들어서 5일밖에 안 지냈고 또 비가 온 것도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역대급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A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수준의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강우량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됐나요? 그 강우량이 지난 이틀이잖아요. 일요일 네. 월요일 이틀 동안 그 10인치를 넘어선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LA 카운티 내의 일부 지역은 10인치를 지금 넘어선 곳으로 나타났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4일과 5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월 6일 화요일을 포함해서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뭐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비 내린다 하더라도 비 내리는 양은 줄어들겠지만 어찌 됐건 비가 앞으로 4일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지금 국립기상청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거의 모든 지역에서 2월 강우량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 그러니까 이 일부 지역은 이미 경신했고 경신하지 않은 지역도 앞으로 며칠 사이에 다 넘기지 않겠는가 이런 좀 예측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내린 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며칠 더 내릴 거니까 네. 이게 얼마나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할지 네. 가늠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LA가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5.62인치가 내린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48시간 동안 5.62인치. 2월 평균 강우량이 2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이 3.80인치입니다. 그러니까 단 이틀 만에 2월 한 달 평균 강우량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록을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 강우량에 비하면 1.8인치가 더 내린 겁니다. 대단히 많이 내렸고 국립기상청이 발표한 걸 보면 1877년 기상관측 이래 지난 4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 10번째로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내린 날이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냥 너무 비 내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창문을 때리고 그게 이제 집 안에 있어도 다 전토리가 전달이 되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또 비가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는 네. 예보가 있고 특히나 맞아요. 고지대는 또 더 많은 양의 맞아요.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네.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네. 국립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말씀하신 네. 대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계속 온다. 뭐 지난 일요일이나 월요일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뭐 오다 그치다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가 금요일까지 이어질 거다 하는 얘기고요. 국립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LA 지역에 앞으로도 최소한 3인치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대일수록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고지대는 다른 지역보다 강우량이 3인치에서 6인치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만약에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적어도 이번 주는 이렇게 뭐 등산 가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좀 참아주시고 다음 주부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A 비가 내리면 사실 내렸다가 그치고 그치다가 네. 또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비가 네. 내렸는데 이번에는 24시간을 맞아요.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야 이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그 아주 새로운 느낌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내일부터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네. 들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모레쯤에는 비가 그칠 그쵸.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었는데 네. 지금 그 예측이 또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국립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아 그런 예측. 그러니까 원래는 일요일, 월요일 세게 오고 오늘 화요일 조금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래서 한 내일 수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비가 안 오는 이런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측이 지금 그 빗나가는 겁니다. 이 폭풍이 생각보다 남가주에 지금 오래 머무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게 빨리 동쪽으로 뭐 남쪽으로 이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그 폭풍이 비를 내리는 그런 전선을 몰고 온 폭풍이 계속 지금 남가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강우량의 새 기록을 세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단순히 비만 오는 게 아니라 강풍이 불고요. 많은 바람이 지금 불잖아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어찌됐건 역대 가장 많은 비를 내린 2월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측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LA시에서도 그 경고를 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이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동하다가 그게 뭐 차 타고 가는 거든 걸어가는 거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되도록 집에 머무르십시오. 이게 지금 LA시가 하고 있는 예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목요일 이후에도 비가 내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이 헤비한 이런 비는 일요일 월요일까지고 아마 오늘 지금도 굉장히 날은 흐린데 비는 그렇게 많은 조금 소강 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강한 네. 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다 말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제 이런 흐린 날이 거치고 맑은 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마 금요일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주말에 해가 주말 뜬다고 정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MZ세대와 네.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독특한 가치관으로 다른 세대가 젊었을 네. 때에는 그것과 비교했을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세대건 젊었을 때는 네. 사실은 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네. 집안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같은 또래랑 어울리다 보면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클럽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지금의 이 MZ 세대 특히 미국의 MZ 세대 이 미국 MZ 세대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젊은데 질풍노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뭐 또 30 요즘은 30대도 뭐 예전보다 훨씬 젊고 어리다고 볼 수 있으니까 20, 30대 나이에도 그런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삶보다도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특히 건강을 위해서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밤 12시 넘기는 거는 일도 아니었죠. 예. 뭐 새벽 1시, 2시까지 놀고 뭐 네. 그런 집에 돌아오면 막 새벽 3시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나이트클럽에도 많이 그렇죠. 가고 근데 네. 요즘은 다르다고 그래요.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평균 수면 시간이 미국 MZ세대의 평균 수면 시간이 최근 조사해 보니까 9시간 28분, 9시간 30분입니다. 이거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녁 9시에 잠을 자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야지 9시간 30분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 만에 눈을 뜬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많은 잠을 자는 것. 이게 요즘 미국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길게 자면 되겠습니까? 이게 9시 반이라 그러면 9시간 반을 네. 잔다는 거는 이건 너무 긴데. 와, 그렇죠. 네. 정말 긴 것 같죠. 이 그래서 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젊으면 사실 시간 잠자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공부하기에도 네. 아깝고 놀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이렇게 잠을 많이 잔다는 거 특이한데 어찌됐건 요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MZ세대 20대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9시간 28분. 한국은요. 한국의 그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평균 수면 시간보다 3시간을 더 자요. 아, 한국 사람들보다 3시간을 더 자는 게 미국 MZ세대고 이게 그 지난 2010년 조사 때보다 41분 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조사 때가 아, 8시간 50분 정도 잠을 잤던 거였고 그것도 사실 많이 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8시간 한 40분 자는 거였죠. 그것보다도 50분 자는 거였고 40분이 더 늘어난 예, 그런 상황. 그리고 지난 1월 기준, 지난달 기준으로 18살에서 34살 사이 가장 젊은 나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0시 6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쯤이면 늦어도 10시쯤이면 그냥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18살에서 34살 사이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인데 네. 10시만 되면 그냥 잠자리에 든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년 전에 조사에서는 10시 18분이었는데 1년 만에 더 빨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뭐 밖에 나가서 클럽 다니고 나이트 클럽 다니고 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때 되면 그냥 잠자리에 일찍 드는 거. 이거를 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참 미국 MZ세대들은 알다가도 모를 세대가 아닌가. 네. MZ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분석했는데요. 네. 그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취침 시간은 9시다 하는 제목으로 분석했는데 미국 젊은 세대가 이렇게 일찍 그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역시 건강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 네. 그래서 술자리를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뭐 이성을 만나거나 뭐 동성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것 등이 결국 그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잠자리에 일찍 들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그래야 내 건강이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어야 아 내가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지 보통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20대 때부터 이렇게 건강을 신경 쓴다고 합니다.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 따지면 나도 MZ세대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밤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20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일찍 자면 더 많이 잘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술집 안 가고 나이트클럽 안 가면 술값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니까 업소들이 예전처럼 밤에 영업을 해서 그러니까 재미 보기가 어려우니까 업소들도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이 노는 것도 낮에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은 각자 집에 가서 먹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 위해서 낮 공연을 신설하거나 마티네 뭐 낮 공연을 신설하고 이렇다고 그래요. 보통 무슨 클럽에 가서 공연 있고 그러면 다 밤 공연인데 요즘은 낮 공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고 미국에서 클럽이나 바 술집 같은 경우도 낮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낮 문화 위주로 좀 바뀌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그래서 TV도 이제 프라임 타임이 9시 후가 아니라 아니죠. 네, 맞아요. 아. 7시 요즘 아마 그럴 거예요. 일찌감치 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 그 타운에요. 네.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영업이 굉장히 저조하대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술집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먹으러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 금요일 밤 토요일 잠깐 이제 조금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외에는 평일에는 손님이 그렇죠. 거의 없다고 해서 이게 이거하고 좀 맞물리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9시간이 넘도록 수면을 취하는 게 과학적으로 좀 건강에 좋은가요? 근데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네. 그게 9시간 넘게 자면 더 좋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그래요. 그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만 자주면 충분히 몸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밤 10시에 자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 그게 7시간 자는 거죠? 네. 9시간 자는 거죠.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밤 10시에 자면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는. 7시에 일어나는 게 맞나요? 네. 네. 그렇죠. 9시간이고. 네. 7시간이니까 10시에 자면 뭐 한 5시. 6시. 6시쯤 네.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정도만 자면 충분하고 9시간 넘게 자는 거는 이거는 좋은 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 좋지 않을 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필요한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오히려 어떤 신체 에너지라든가 어떤 그런 그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데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MZ세대들이 많이 자니까 앞으로 과학자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 그렇게까지 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잘 많이 자는 건 좋은데 그 많다는 게 한 7시간, 8시간. 그 정도면 충분히 옛날 하지.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이 들으면 화가 날 얘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